제주 지역 교원 2,100명이 한 학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. 두 초등생 자녀를 둔 박모 씨가 허위 민원과 고소 고발을 끊임없이 제기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.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박 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원은 209건, 고소고발은 25건에 이릅니다. 민원 내용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, 강요 등인데 대부분 무혐의를 받거나 기각됐습니다. 민원과 고소고발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교원들도 있습니다.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, 지금. 교육계에도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입을 보면 다 무서워서 피해버릴 정도로.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의 보험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도 받습니다. 2017년 3월 박 씨가 두 자녀 이름으로 일상폭력을 당했을 경우 100만 원씩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무려 44차례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겁니다. 현장 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을 면담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 제주청에다가 보험 문제 관련으로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. 박 씨는 보험금 청구는 정당했고 교원들이 주장하는 무고죄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. 저희가 부당하게 그렇게 수령한 적도 없고 학교에서 그 상급기관에 저희 의견도 없이 그 상급기관에 일방적인 허위 보고 과장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. 경찰은 박 씨를 무고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.